드시는 분들이 뭐 물론 지금 이제 신인이시기 때문에 네. 분명히 계실 텐데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설명이 다 될 듯합니다. 해풍달의 허염 맞죠? 네. 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 군이 커서 송지 씨가 된 건데. 네 맞습니다. 그 당시에는 나이가 그러면 33이셨어요. 네. 김수현, 정희루처럼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라서 캐스팅될 때 처음에 부담이 좀 되지는 않으셨나요? 네. 그 김수현 동생하고는 9살 차이가 나고요. 그리고 정희루 동생하고는 8살 차이가 나는데 친구로 나오니까요. 근데 뭐 전혀 외모는 예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매력 때문에 캐스팅됐다고 얘기하시던가요? 감독님이나 작가분께서. 처음에 캐스팅되고 촬영하고 방송 나가고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모습이 좀 안 나왔었나 봐요. 처음에. 일단 그때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거든요. 왜요? 처음에 방송 나가고 이제 임시완 군에서 저로 딱 바뀌었는데 예상은 했어요. 뭐 친구로 나오지만 제가 8살, 9살 많고 예상 또 그 임시완 군이 워낙에 그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있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네. 그 후로 이제 저는 일부러 게시판을 안 봤어요. 근데 만나는 기자분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뭐 드라마 나와서 축하해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로를 자꾸 해주시더라고요. 왜 그러시지 해서 정말 안 보려고 했는데 게시판을 딱 들어갔는데 게시판 한 10개 중에 7개 8개가 제 글이더라고요. 갑자기 늙었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냥 해프닝 에피소드였고